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명웅. 현대음악신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히 가수를 넘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참여하는 모든 공연과 이벤트는 고유의 품격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명웅이 주최하는 콘서트와 음악 프로그램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예술적 경험의 장으로 변모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최고의 오디오비주얼 향연을 선사합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그의 모든 프로젝트는 음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공연과 음악 프로그램은 그의 예술적 비전과 관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기획되며 그 결과는 언제나 최고 수준의 음악적 질과 시각적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 뒤에는 이명웅과 그의 팀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와 세심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명웅은 오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I am Hero 더 스타디움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티켓 판매를 공개적으로 준비했으며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보장. 이명웅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I am Hero 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명웅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이정표로 그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장소 선택은 이명웅의 인기와 음악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대규모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은 단순히 큰 규모의 관객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한 가수가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예술적 성취와 대중적 인기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명웅이 한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음악과 무대 매너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I am Hero 더 스타디움 콘서트는 이명웅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무대 제작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야외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은 공연 기술과 음향, 조명, 무대 디자인 등 모든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이명웅과 그의 팀은 이러한 도전을 통해 관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공연은 이명웅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I am Hero 더 스타디움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왔으며 이번 공연은 그와 그의 팬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 am Hero 더 스타디움 콘서트는 이명웅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명웅의 음악은 더 많은 국제적 관객에게 소개될 기회를 얻게 되며 그의 예술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I am Hero 더 스타디움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또 다른 높은 점을 찍는 사건이 될 것이며 한국 음악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이명웅의 진정한 예술성과 무대 위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장엄하고 매력적입니다. 이명웅의 I am Hero 더 스타디움 출연료는 적지 않다.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이명웅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객은 예술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나는 청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고마워요 이명웅님. 노래도 더 잘하고 더 발전하길 바라요.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